영적 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겉으로 우리를 속여 두렵고 그 싸움에서 지게 하려는 거짓 위장막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의 예배는 그가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설명한 것에 멈추지 않고 가인의 인생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고 그가 얼마나 죄악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가인의 예배 실패는 영적 전쟁의 실패였고 더 나아가 인생 전부의 실패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나 죄인의 태도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앞에 당연히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될 것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찾는 데 급급합니다. 주께 엎드리고 죄악을 주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돌보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죄를 지울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노출되더라도 우리는 그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능력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죄가 다스려지고 복종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못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앞에 죄를 숨겨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특별한 사랑 앞에 늘 회개하여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블레셋의 싸움을 대표하는 골리앗은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응은 무능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과 시대적 문제를 꿰뚫고 있는 언약적인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한판의 승부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다시 속국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결투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핵심입니다. 과거 자신의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자와 곰을 맞서 싸웠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의 발톱에서 건지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입던 군복과 칼, 어느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준비했던 물맷돌 다섯 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무기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달려갔고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났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졌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겉으로 우리를 속여 두렵고 그 싸움에서 지게 하라는 거짓 위장막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그 전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싸움임을 알 때 싸움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원수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승리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달려가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져야 합니다. 무섭고 광대하지만 움직이지도 못하는 허수아비아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처럼 저들을 하찮게 여기고 먹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빈 집이고 빈 성이며 소경과의 싸움이고 묶여있는 자를 결박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제 상차림을 받고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싸움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기술의 시작은 회개이고 완성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이며 마무리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방법으로 치열한 이 시대에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회개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이미 이긴 싸움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는 영적 전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